저게 여기가 광안리 민락동. 저게 이제 현대 아이파크. 예. 저게 간모 모양. 예. 그 조선 간모 모양 같기도 하고, 뭐 고딕식으로 하늘을 바치는 마출류 수당이 이렇게. 어쨌든 처음에 할 때는 세계적인 첨단 트렌드식으로 양식으로 디자인된 아파트 건축물이 되겠습니다. 이게 이제 남천동에서 와가지고 경남 지역에서 이렇게 고속도로에 연결해가지고 유료 고속도로를 톨게이트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운대를 내리고 일부는 이제 그 경부 고속도로를 강변 따라서 올려가게 되었습니다. 이게 강남대교 2층 복좌석인데, 즉 강남대교 2층 대교가 보면은 뭐랄까 영국의 그 있죠, 뉴욕 또 미국 뉴욕 금문교 그 모델을 많이 참고했을 거예요. 그 부링힐의 위치가 거의 비슷해요. 오늘 봄이 온 것 같은데 오늘 미세먼지가 좀 많아요. 저기 이제 요트 경기장, 요트 경기장 주로 그 이제 트렌드 중상층이나 부자들을 이제 우리가 그 육주마를 그게 해가지고 육지에 집을 개인 집을 하나 가지듯이 그 바다 요트를 주로 저기는 이제 그 바다 요트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하는 것 같고, 주말 되고 그러면은 가족이나 친구들 아들 딸들에게 저기서 캠핑을 하는 걸로 만회되어 놓고 덜 숙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 보면은요. 저는 이제 그 경기가 악화돼가지고 일본에서 매물로 나온 이게 주로 뭐 한 5천만 원에서 1억 되는 그런 요트들이 많이 들어왔죠. 이게 강남대교, 이게 바닷가 이 해변에 파도가 치지 않으면 괜찮아요. 파도가 치면은 이게 바닷물이 기포가 날려오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좀 좋지 않고 봄, 여름, 가을에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. 좋죠. 저기 현수가 있죠. 현수교. 저기 이제 저기부터 광안리. 오늘 상당히 시야가 흐립니다. 봄에서 이제 가을 되면은 중국에서 날라오는 미세먼지가 황사가 심한 꽃가루하고 심하게 될 것 같은데요. 봄이 온 것 같아. 여기 바닷가 지기 해녀들이 무지라고 계시네. 저기 바닷속에 고동이나 해초를 잡아 올 수 있게 아직 자연 환경이, 바다 밑 환경이 괜찮은지 모르겠네. 해녀분들이 아마 등록되어 있을 거예요. 옛날부터 오는 이제 의총계 쪽으로. 저분들은 대부분은 이제 음식집이나 작은 가게를 하거나 횟집에 저걸 자연산으로 캐서 떼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제 어머니도 비바리 출신인데
저쪽에 이제 아파트, 부산에서 최고로 오래되고 신식 아파트라고 지을 때, 옛날에 경제개발 때, 지금보다도 우리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두 개를 더 잘 살았을 때, 그때 지금도 그렇고 일본인 상사나 주재원들이 저기 많이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광안리 해수욕장. 아, 건물은 그대로예요. 큰 건물 몇 개 빼고는 몇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. 단지 이제, 그 공간을 차하고, 주택지하고, 공간을 조금 확보하는가, 나무를 심고, 작은 그 차이밖에 없어요.